디버깅 측면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 라틴에서 컴포즈 요 세 가지를 컴포즈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니까 그 이유는 이 맵이라고 하는가 리버스 앵글이 지금 앵글이라고 이 펑션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만 맵 시그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맵의 시그너스를 보시면은 맵이 어디 있나요? 맵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f.mapfn 돼 있죠, 그죠? fn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f를 받아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시그너츠예요. 맵의 시그너츠. 근데 맵의 시그너츠 요건 뭐 따로 나중에 또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것만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요건 일단 무시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레이스란 거 하나 정의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셜라이즈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일단 지워놓고 요것을 봤어. 일단 요게 없다고 할까요? 본문에 보시면은 to lower case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돌리면은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데 어떤 에러냐니까 tool s to lower case is not a function 돼 있단 말이에요. s dot to lower case는 들어와 보시면은 lower case lower case 요거잖아요. 정의돼 있죠. 정의돼 있고 export도 잘 되어 있습니다. export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다고 뜻죠. 그죠? not a function 돼 있는데 요거는 버그입니다. 버그인데 왜 이런 버그가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return 하는 게 뭔지 순서대로 보면 얘가 먼저 뭘 하고 그 결과를 얘한테 던져주고 그 결과를 얘한테 던져주고 그 결과를 얘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쨌거나 처리를 못하고 있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요걸 넣어서 중간에 한번 보자는 거죠. 중간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중간에 있는 거 컨솔로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L을 뜨기 전까지 L가 뜨기 전까지 뭐가 나왔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이런 결과 있습니다. After split 해가지고 여기에 떠 있어요. 그죠? 이건 왜 이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컨솔로그를 시켜놨네요. 이렇게 딱 뜨죠. The world is a vampire. 이게 리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리턴 돼서 얘가 to lower case에 전달되는데 to lower case의 시그너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to lower case 위로 올라가 보면 시그너처가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스트링이 아니죠. 지금 현재 array잖아요. 그렇죠? array를 얘한테 던져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던져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거죠. 맵.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interclate 중간에 요걸 끼워넣어라 이 말입니다. interclate도 마찬가지 메서드 시그너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얘는 이제 필요 없죠. 얘는 빼고 interclate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안 나오네요. 결과를 알려면은 이렇게 시켜놓으면 되겠대. 그죠? 다시 const a equal 해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그너처 각 메서드들의 시그너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컴포징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방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좀 정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은 고급 과정이잖아요. 고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은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 1-1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자, 여기다 좀 정리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로데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RxJS도 쓰고 있고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퓨어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있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네.
그리고 사이클 JS 엑스트림도 있고 그다음에 콜백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들마다 제각기 펑션의 시그너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때 펑션을 쓸 때는 항상 임포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as 해서 로데시 뭐 어떻게 해서 앞에 시그너처를 붙여서 가져오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들마다 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이런 펑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간단하게 두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딩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좀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장점 이런 기술들 하나하나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눈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단점은 그래서 too many libraries. 라이브러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으니까 자꾸 빨간 글자가 뜨네요. 빨간 글자는 보기 좀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텍스트 temp.md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에러가 안 뜨네.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라이브러리들이 많으니까 불러올 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펑션들의 시그너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very developer should know what signature is. 그래 이렇게 할까요? should know the signature each function he 또는 she use. 그 개발자 자신이 쓰는 펑션의 시그너처를 정확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그젝트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라이브러리들마다 시그너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너처를 정확히 모르면은 요거 왜 에러가 뜨는지 방금 같은 경우에 어떤 뭐라고 돼 있나요? too lower case가 펑션이 아니다 이런 에러가 떴단 말이에요. 이런 에러가 떴을 때 왜 이런 에러를 떴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만약에 too lower case의 펑션 시그너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쓰는 시그너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import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importing a library 할 때 반드시 또 마찬가지 suffix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suffix of the library. before 어디에 붙이나요? before the function. so from the library.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펑션들을 쓸 때는 그 펑션의 라이브러리에 suffix. 로데시는 뭘 붙이나요? 앞에 말 그대로 로데시 점 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입니다. 이게 로데시의 펑션, 로데시로부터 가져온 펑션 앞에다 붙이는 시그너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be careful이 있습니다. careful when conversing, 뭐 talking이라고 할까요? talking other developer 다른 개발자들과 대화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니까 they use different library.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하더라도 제각기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면 서로 소통이 안 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데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람다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RSJS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세 사람 간의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니까 각자 알고 있는 맵이라고 하는 펑션에 대한 시그너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혹은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급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이런 기술들을 편리하게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면 언어를 다른 걸 쓰게 되면 이런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가 웹 표준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조심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이번 예제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시어리 내용이 나와있죠. 카테고리 시어리하고 아이덴티티 있는데 카테고리 시어리는 지금 이번 장에서는 딱히 다루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만 하고 끝나고 있는데 소개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카테고리 시어리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헬프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헬프 메시지 메시지 오버 자바스크립트 에러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같은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tool lower case는 펑션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런 메시지가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s tool lower case is not a function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근데 s tool lower case는 이렇게 tool lower case가 펑션이 아니라고 이렇게 떴던가 이렇게 되죠. 근데 펑션이 맞는데도 펑션이 아니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펑션은 맞죠. 사실은 맞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것도 왜 뜨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help message of JavaScript error. error가 떴을 때 help message가 여기 터미널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디버그 콘솔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It's not helpful. Normally not helpful.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tool lower case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지금 개발자 당신께서는 스트링이 아니라 array를 나한테 주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죠. 그죠? 그냥 펑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펑션이 맞는데.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help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요거와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째서 그랬는지를 이 디버그하는 요 엔진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러의 이유를 자바스크립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부분도 고급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